참지 말고 오지. 참지 말고 오지. 닮은 건 없지. 잊지 말고 오지. 중과 픽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선생님을 만나뵈러 갑니다. 종사는 일부러 선생님 만나뵈러 가는 거는 선생님 스케줄도 있고 그리고 시간대를 일부러 밤으로 좀 잡았어요. 밤으로 잡았고 선생님도 아마 굉장히 힘드실 텐데 어려운 시간 내주셨고 게다가 아마 대면 점사를 아예 안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거고 특별하게 시간을 내주신 거니까 가서 한번 만나뵙고 궁금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쪽으로 갈게요.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잘 계셨죠? 선생님한테 가. 네. 어떻게? 아. 왜 기가 죽냐면 여기에 우리 팬분들 거 하나 올라가 있, 우리 팬분들 거 올라가 있다. 여기에 그때 내가 말했던 분들 여기 올라가 있어. 여기 알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밝은 게 낫죠? 네. 밝아요? 괜찮아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이 시간에, 어 너무. 이 시간에 나왔죠? 네? 너무 늦게 왔죠, 선생님? 아니, 아니야. 특별히. 여리 이거 저거 좀 끄자. 응? 아니. 잠깐만. 사별이 시간에 상담을 하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생년월일. 84년 8월 15일. 8월 보름? 네, 8월 15일. 쥐띠네요? 네. 나는 원래 부채 방어를 잘 안 흔들어요. 네네네. 근데 원래 방어를 잘 흔들기는 하는데, 안 하는데, 오늘은 내가 부채를 좀 잡아야 돼. 자, 가짜생의 나는 8월하고도 보름 김씨 연하라 운전하라 대전입니다. 오늘날이 가정 명당을 돌아서라 김씨 가정이고 명당을 잡아든 김씨야 가정 명당이 갑자생의 사주 상담을 보자고 들었으니 성목을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네. 남들 보기는 화려하고 남들 보기는 좋은데 이 사주를 보려고 하니 눈물이 나는구나. 불쌍하다 김씨야 나라 군자. 너흠들 보기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좋지만 이 아름다운 이 아픈 속을 누가 알아주나. 불쌍하기 짝이 없고 해절하기 짝이 없다. 지금이라도 네가 이렇게 남 앞에 말 한마디 하고 얼굴 얘기하고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물어가며 인생의 사주 팔자를 하고 땡을 하고 살아가니 님 명이 있지. 김씨 군자야, 네가 사주의 명이 어디가 있고, 네가 가정이 어디 있고, 네가 부인이 어디 있고, 네가 자식이 어디 있더나. 홀홀 단신 홀로 되어서 팔도명산을 유람하며 가는 곳이 내 집이고 가는 곳이 내 기집인데 몸주는 시명이 와있지만은 여신에서 강림하고 장군에서 너를 지키니 지금 하는 일이라도 네가 하고 있지. 어느 사주를 갖고는 이런 일을 못하니라니 알겠다 무슨 말인지. 혼야갑자생에 나는 김씨야 나라 혼자 쳐다보니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혼야 친가에 덕은 없구나. 네가 외가 덕을 보고니 살았구나. 맞으면 맞다고 모르면 모른다 해라. 혼야 오늘날에 들어서 니 명땜 하는 사주고 수땜 하는 니 사주고만은 시명은 분명히 시명이 맞답니다. 혼야 오늘날에 들어서 니 예감 빠르고 눈치 빠르고 꿈도 명석하고 말 한마디 적중하는 내 사주가 분명한데 아주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을 읽기도 하고 사람을 보면 사람을 읽기도 하고 사주 자체의 영매가 체질이 분명해서 어떤 기운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기운이 실리기도 하고 어떤 기운이 나가기도 한데 오늘날에 들어서 니가 너무 불쌍해서 할머니가 아주 눈물을 흘려 너무 불쌍하다. 오냐 가정이 있고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 한들 어느 누가 네 마음을 알아주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널 지켜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말 한마디 듣고자 이 많은 사람들이 네 얼굴을 한번 보고자 니하고 통화를 한번 하고자 소통을 한번 하고자 해도 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마음을 알아주는 네가 하나 없구나. 사주 팔자에 여자 돼서 무당되라고 했건만은 남자 태어나서 박수하기는 너무너무나 고달프고 김씨 집안에 우리 너 할머니가 너무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내 새끼는 박수 만들고 무당 만들기가 너무 아까워서 아주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무당한테 장가가고 시집가라고 하는 사주고 어허냐 오늘 김씨야 나라군자야 네가 사주 팔자에 공안 들이고 살 수는 없대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주 너무 모른다고 하고 살 수는 없어. 남자지만 내 자식을 너물 주고 남의 자식을 내가 키워야 되는 사주라 이 말이야. 남한테 말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한테 아주 풀리지 못하는 사주를 갖고 있는데 오늘날에 할머니가 들어서니 이런다. 야야 네 사주 팔자에 네가 네 점 치고 네가 네 꿈 해몽 다 하고 하면서 어디 가서 물어본들 네 사주 팔자 정확하게 읽어주는 사람이 있더냐 그래. 응? 할머니가 몸주 신명이야. 할머니가 신명에서 너무나 왕래를 하고 계셔요. 아주 신으로 찾아들고 신명에서 너를 하자고 사실은 무당하자고 오는 사주는 맞대.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나 사주의 혈이 너무 열려있어요. 날 좀 쳐다봐. 응? 울고 싶으면 울어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네가 명이 없어서 너 할머니가 너 살리려고 왔단 말이야. 벌써 어렸을 적에 두 번 세 번 까무르쳐 죽으라고 하는 사주였어요. 응? 내가 두 살, 세 살 넘어가기 전에 한 번은 경기를 해서 죽으라고 했었고 17, 18 넘어가기 전에 사람들하고 놀래서 사람들하고 싸움 끝에 다쳐서 죽으라고 했었고 사고 끝에도 죽으라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김씨 군자를 살렸는 신명에서 오늘날에 들었으니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아는데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깝건만은 어찌 내가 너를 무당 만들고 박수 만들자 하겠느냐 이래요 할머니가. 응? 알고 가고 빌고 가고 공들고 가는데 지금 하시는 일이 남 앞에서 마님 앞에서 꽃이 되고 빛이 되는 사주잖아. 그러니 꽃이 되고 빛이 되는 이 사주를 네가 업으로 삼았을 적에는
잠시 잠깐 비껴난 거지. 원래 이 사주는 나라의 관물을 먹어야 되고 나라의 녹을 먹어야 되는 사주다 이래요. 응? 남들 앞에서 경찰이 되든지 장군이 되든지 해서 별을 달아야 되는 사주고, 남들 앞에서 많은 군사를, 삼천 군사를 지휘해야 되는 장군이 돼야 되는 사주인데, 부모의 덕이 없고 공이 없어서, 또 조상의 빌은 덕이 없어서 내가 내 스스로 팔자를 개척하고 나가자고 하니 가다가 꺾였는 형국이야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 김씨 본자는 오늘날에 지금 하시는 이 방송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시는 이 임무는 잠시 잠깐이야. 할머니가 그래 잠시 잠깐이란다. 너를 원하는 팬들한테는 뭐 섭섭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할머니가 하시는 소리는 야야 잠시 잠깐 네가 잠깐 비켜나가 있는 거다. 천하 없어도 네 손끝에 나라의 밥을 먹으라고 하고, 천하 없어도 네 끝에 우리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3개국을 유람을 하라는 사주건만은 내가 하자고 하는 일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이루자고 하시니, 김씨야 군자야 오늘날에 지금 하자고 지금 하고 계시는 뭐 흉가도 탐방하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하시는 일에 사실은 신명에서 좋아하지가 않아. 사실은 신명에서 우리 김씨 군자 하는 일은 지금 그 가시고 방송하고 뭐 영화를 보고 촬영하고 하는 신경을 신명에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내 새끼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 이거라 하니 그래 신명에서 잠시 잠깐 도와주고 있는 거지. 이 역으로 평생을 가자 소리나 오늘날에 들어서니 한 인생의 구비는 넘어가라고 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의 덕을 보지 못하라는 사주고, 내 부모가 있어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 형제 덕을 보지 못하라는 사주인데, 야야 그래도 네가 어찌 이렇게 까탈스러운지 사주가 왜 그래 예민합니까 할머니가. 밥을 한번 먹었으면 반찬이 그 다음에 나오고 세 번 나올 수도 있지. 한번 먹은 밥은 와 안 먹고 새 밥을 해서 네한테 배경을 해야 되나 이런다. 네. 맞아요? 네. 반찬을 한번 했으면 두 번째 반찬은 나는 입에도 안 돼. 네. 새로 반찬을 해서 올려야 또 나는 그걸 먹는 사람이고, 부모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니고 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키웠어. 외가의 덕을 받대. 외가 덕을 받대. 그러니 김씨 군자는 오늘날에는 할머니가 그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널 보고 구슬 하라고 하겠느냐 뭘 하라고 하겠느냐, 원 근본으로 김씨의 나라 군자는 신명에서 오시는 이 신명 줄기가 강한 사람이고, 몸에 귀문이 열려서 귀문이 열려 있는 사주기 때문에 이 사주에 지금 하시고 하시는 이 방송하고 흉가 가고 하시는 일에서 본인이 지금 이 왕래하고 영혼이 왕래하고 퇴마 그 기운이 왕래하고 하는 걸 본인이 다 느낀대요. 다 느끼고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귀신이 하는 소리를 들리고 귀신과 말의 소통을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면 본인 몸이 안 좋아져. 신에서는 싫어하셔. 그러니 이 방송을 하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는 팬들과 소통을 할 적에 흉과 뭐 그 어려운 데 안 좋은 데 가는 거는 좀 이제는 가면서 좀 줄여. 그리고 좀 더 밝은 곳으로 방송을 업을 하시고, 올해는 39에 8월 보름 같으면 올해는 운기 자체가 내 몸수를 치라고 하거든. 아파. 그리고 사고가 자꾸 나야 돼. 사고 기운. 특히 차로서 놀라고 물에 놀랄 일이 있으니까 올해는 물값, 차 사고 이런 거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 어떡하나, 뭘 알려줄까. 너가 벌써 다 네 사주를 다 알고 있는데 너무 불쌍해서 눈물밖에 안 나는데 어떡하면 좋겠네. 에휴 불쌍해라. 불쌍해라. 엄마 아빠 계시고 형제 자매 있어도 네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느냐. 에휴 불쌍해라. 뭐냐 살려주마 이런다 할머니가. 응? 모르고 가지 말고 알고 갈 적에. 방송 흉가 방송을 제일 먼저 했어? 그건 먹고 살려고 네가 어쩔 수 없이 뛰어든 거지. 이제는 그 험한 데 가지 마시래요 할머니가. 응? 에이 글쎄. 야 할머니 말씀하시오. 네. 말씀하셔. 손주가 너무 불쌍하지? 할머니, 이
손주를 어떻게 무당 만들고 이 손주를 어떻게 박수 만들겠어요? 그죠? 할머니가 몸주에서 지켜주시고, 응? 손주는 그냥 업으로 돌려서 하는 일이 원래 하던 일이 국가 업을 먹고 나라 업을 먹던 일이랍니다.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신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세요. 그러니 원래 하던 일을 하든지 국가 업을 하든지 큰 사업을 하든지 돌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네? 대답하시오. 말씀하시오. 손주가 불쌍하다고 하시오. 그렇죠.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그렇죠. 알아드립니다. 예, 김씨 집안에 다 불사로 오시고 업으로 도와주시고 신명에서. 예, 말씀하세요. 참지 말고 말. 나오는 대로 말씀하셔야 돼. 그래야 본인이 알아봐. 오늘 그거 알려고 오신 거. 예. 그렇죠. 할머니. 김씨 할머니시죠? 예. 예. 김씨 할머니 맞으셔요? 그렇죠. 손주가 너무 불쌍하죠. 예. 제자는 알아요, 할머니. 손주가 예감은 있고, 몸에 촉은 있어도 이렇게 감은 와도, 그렇죠. 손주가 모르니까 할머니가 손주 지켜준다고 할머니 입으로 말씀하셔요. 예. 말씀하시죠. 예. 예. 그렇죠. 할머니 손주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응? 할머니 손주가 얼마나 불쌍해요. 응? 이 나이 먹도록 어? 본인 하고자 하는 일은 일은 다 꺾이고 지금 하자고 하는 저 방송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침낮을 나가고 저녁낮을 나가고 뭔가 일을 하기는 하건만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항상 공허하고 외롭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항상 머릿속이 뒤죽박죽 복잡하고 내가 하고 있기는 있건만은 너무너무나 이 가슴속에 답답하고 이 외로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이 손주를 어쨌든지 할머니가 도와주시고 할머니가 다 지켜서 할머니가 어쨌든지 다 손주를 살려주셔야 돼. 그렇죠? 할머니 살려주셔. 저 흉가 가는 방송 이제 하지 말아 할까요? 예? 방송은 해야 돼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씀하세요. 나오는 대로 말해. 참지 말고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 예. 흉가 방송 험한 데는 가지 말라 할게요. 예, 그렇죠. 너무 험한 데는 가지 말라 할게요. 할머니가 보고 아시잖아. 너무 험한 데는 못 가는 거, 못 가게 하시잖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방송하고 사람들 많이 와서 지켜봐주고 사람들 많이 와서 응원해주고 하면 저 일은 할 수 있게끔 할머니가 손주 몸 많이 안 아프게 도와주셔야 돼.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열렸어요, 사두혈이. 귀신이 다 보이고 다 들리고 말을 하고 느껴지고 응?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즐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즐기기도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막 안 들렸으면 좋겠고 그게 몸으로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싫기도 하고 근데 그게 지금 귀혈이 열려서 방송을 하고 그 흉가를 가고 이렇게 했던 기운이 너무 오래 처져 있어. 그래서 몸으로 많이 아플 거야. 근데 지금 본인이 악으로 버티고 있거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본인 신명이 어느 신명이 어떻게 몸주로 와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는지 본인 신의 몸주를 찾아주셔야 돼. 그래야 김씨 군자님이 어디를 가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신명에서 지금 와 계시기는 하고 이렇게 강림은 하고
막 감으로 보여주시기는 하는데 본인도 알고는 있는데 그 느낌이 정확하게 뭔지 이 흑과 백을 구별을 잘 못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상업에서도 너무 많이 막혀있고 이 김씨 집은 원래 우때서부터 많이 빌었던 집이에요. 많이 공을 들였던 집이고 자식 보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두 분이 되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집안이거든. 그런데 젊은 청춘에 가는 일찍 돌아가는 조상이 들어와 이 집에는 있죠. 젊어 청춘에 일찍 돌아가시는 조상. 그러니까 청춘 죽음 나고 소년 죽음이 나다 보니 이 집안 안에는 일찍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지금은 그 공줄이 다 끊어졌고 부모님도 먹고 살고 바쁘고 하루하루 가기 바쁘시지 공 들여서 내 자식 길문 열어주자고 하는 그런 기운은 없다 이러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군자가 갑자생의 8월 보름이면 본인 사주에 가정을 이루자고 하고 자식을 갖자고 하고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나는 그냥 스스로 혼자가 그냥 팔도강선 누람하면서 벗지만 하면 김삿갓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 역마가 있고 한 곳에 머물지를 못하다 보니 지금 하는 방송을 어떤 한 곳에서 이렇게 멈춰서 소속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다니면서 찾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데 원래 내 사주는 나라의 관을 먹어야 되고 나라 밥을 먹어야 되고 원 근본으로 따지면 이 집은 누구 하나 무당이 나야 되는 신명줄기란 말이야. 근데 본인이 너무 많이 다 감고 있기 때문에 신도 감고 있고 조상도 감고 있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귀신도 나한테 왕래를 너무 많이 하는 형국이고 그러니 본인 몸속이 많이 고하는 고통을 어쨌든 갈래를 잘 치어서 본인이 하는 일에 이 업으로 무당하고 박수하는 게 아니고 업으로 조상업에서 신명에서 돋자고 하는 그런 기운으로 돌려서 공을 많이 쌓고 가셔야 된다 이래요. 그러니 내가 우리 김씨 군자를 보고 너는 구슬해야 된다, 구단하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하자는 거는 아니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본인 몸주에 귀문이 너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기운 자체에 몸수 고통을 많이 받을 거고 본인 그냥 올 해운이나 내년 해운의 운기로 봤을 때는 사고 기운이 많이 보여. 네. 그래서 몸에 칼 대는 수, 다리가 부러지는지 깁스를 하는지 자꾸 병원 가자 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고 올해 해운으로는 몸으로 땜을, 몸수 땜을 해야 되는 사고 기운이 너무 크니까 내가 꿈으로 선몽을 봤거든. 네. 꿈에 선몽을 보고 내가 기운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도 본인은 악으로 그냥 밀고 나간단 말이야. 네. 내가 알아. 벌써 꿈으로 받았어. 근데 아이씨 팔 뭐 있겠어? 악으로만 밀고 나간다고. 근데 그게 신에서는 야야 너가 네 오늘 안 좋다. 아마 안 돼. 며칠 동안 조심해라 하고 꿈으로 보여주고 예감을 주는데 알면서도 악으로 버티면 이제는 그 기운을 부딪히는 거지. 스파크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알려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몸수를 조심하셔야 돼. 네. 나는 자꾸 차 사고 다리 깁스가 보이니까 네. 운전하는 끝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성질을 죽여라야 돼. 네. 내가 욱하면 성질이 올라오면서 그 끝에 관제, 구설, 송사, 시비가 재작년, 작년에는 넘어갔어라고 했고 올해도 아주 그 끝문은 용의 꼬리가 아직은 남아있거든. 그러니 그 끝에 마무리까지를 좀 조심해라 이래. 그러니까 본인을 보고는 그냥 내 기운에 내 사주에 내 있는 예감을 잘 믿고 내 기운 자체를 잘 알고 가면은 괜찮다 이릅니다. 네. 특별히 궁금한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었는데 이걸 안 보고 싶고 안 들리고 싶고 그래갖고 죽을 생각은 하지 마. 넌 절대로 안 죽어.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야야 너는 절대로 안 죽는다.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는. 원래 제자 몸주는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 네, 이게 두 번 정도 막아보려고 한번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처음에 잠깐 동안은 안 보이고 안 들리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렇게 됐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됐었던 것도 최근 들어서 한 2년 전에 알았고 가족들한테도 아예 말 안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어릴 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지. 그런 것 같은데 평생 이건 아예
못 맞고 다른 거죠. 아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 아들이 올해 이제 8살이 됐거든요. 양띠? 근데 제가 만약에 안 하면 애한테 간다고? 안 하면 이게 혹시 저희 아들한테까지 영향이 있는지 해서. 근데 그냥 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 조심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왜냐면 자꾸 조심이 돼서 하는 소리인데 네. 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소리하자면 신에서 가자 하시는 말씀을 해요. 신에서 가자 하고 하는 기운이 너무 많이 흘러있어. 눈으로 신이 너무 많이 강림돼 있고 맥에 기운이 너무 많이 열려있어. 얼굴 혈에 너무 많이 흐르고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아니면은 안 된다. 지금 당장 내가 이거 아니면은 넌 죽는다 소리는 아니지만 알고 가고 본인이 빌고 가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 신 안 받으면 죽는다 소리는 아직까지는 안 나와요. 하지만 악으로 버티지는 마시래요. 지금은 너무 악으로 버티고 있거든. 그냥 깡으로 밀고 나가고 있다며. 씨발 아니면 죽지 이거거든. 근데 본인 혼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제는 유하게 돌려라, 유하게. 아, 알려주면은 알고도 가고, 비켜도 가고, 대처도 해가고. 그게 잘 안 돼요. 본인 성격이야, 그거는. 유하게 넘어갈 수 있어. 내가 안 받는다고 내 새끼한테 간다고? 그건 절대 아니야. 나한테 왔는 신명은 내한테 와 있는 사주에, 내 사주 혈에, 내 기운에 들어오시는 거지. 내가 안 받는다고 이제 대를 걸러 내려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신 한 번 안 받은 사람이 없어. 왜 어때? 그만큼 다 복 많이 드렸는데 절대로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가 네가 안 받기 때문에 네 새끼가 그렇게 아픈 거야. 그거는 고통은 있을 수 있고 그런 줄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안 받기 때문에 내 새끼가 신이 오지는 않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무당이 그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야. 이 무당 말 한마디에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무당인데 너무나 쉽게 그냥 사람이 죽는다, 너 때문에 새끼가 죽는다, 너 때문에 부모가 죽는다, 너 때문에 형제가 죽는다라는 소리를 함부로 하거든. 절대로 신명에서 사람을 죽이자고 오시는 신은 절대 없어요. 조상에서도 절대로 새끼를 죽이려고 오는 조상은 절대 없어. 그 신명과 조상의 기운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기운을 눌려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사고나 살이나 뭐 도액수나 이런 거에서 그 어른들이 지켜주질 못해서 안타까워서 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지 신이 왔는데 신을 안 받아서 그 신에서 새끼를 죽인다? 절대로 그거는 해당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김시구 대주님 같은 경우는 원신명의 사주는 제자가 맞고 신의 팔자가 맞지만은 지금처럼 악으로 치닫지 말고 유하게 잘 넘어가시되 올해 온기는 그렇게 좋다 소리가 안 나오니 올해 기운은 유독 더 조심하시고 자식 같은 경우에는 칠성으로 이름 팔아서 명딸이 올려주시면은 이 자손은 명예, 명을 더해서 복에 복을 더해서 괜찮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너무 악으로 치닫지는 마라. 그리고 본인 사주에 있는 것보다 본인 성질이 더 문제야. 성질이. 내 지랄 같은 이 성질이란다. 지랄 같은 성질이. 그 지랄 같은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본인 지랄 같은 성격을 고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 많이 사랑해줘요. 우리 별 어떻게 한다고? 샵 아니야? 샵? 샵 아니에요? 샵? 별 사랑해요. 건강들 하셔. 요상한 코로나 절대 이기시고 코로나 감기야 감기. 감기약 먹으면 돼. 제일 많이 나온 게 몇 명이에요, 이제까지? 2,800명? 2,000명? 최근에는 한 1,600명? 1,000명이요? 네. 어떻게 하면 1,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건 터지면 나와요.